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물류혁신팀 김승준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쉽고 2.0으로 고도화를 하면서 새로 생긴 메뉴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뭐 2년 전, 3년 전에 진행했던 선적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차트화시켜서 활용하시라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차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BL, 바차트 누르신 다음에 뭐 내가 월별 물동량을 보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차트 생성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월별 물동량, 예를 들면 2022년 7월에는 44건을 수출입을 했네요. 그리고 어느 선사를 많이 썼는지 해서 확인 또 누르시면 머스크를 가장 많이 썼네요. 80건으로. 그리고 누적 차트가 있어요. 누적 차트는 XY 축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뭐 월별 X축에 넣고 Y축에는 24시간 지연을 넣으면 월별 수출임 양인데, 수출임 건인데, 그 중에서도 몇 건이 딜레이가 됐는지, 정시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한 X축에 넣고 24시간 Y축에 넣으면 어떤 항구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딜레이가 56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저희가 차트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추천 데이터 조합이라고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면 도착 국가별 지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차트 기능은 퍼센티지 차트 그리고 원형 차트 이런 기능 등을 더 추가로 기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내부 보고 아니면 영업 계획, 다음 연도 전략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차트를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아마 엑셀로 피보팅 하셔서 또 차트를 다 만드시는데 시간 소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한 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불러올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차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